AI 프로필을 말한. AI. AI 프로필이야? 프로필. 아, 알아요.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. 가지고 오셨어요? 네. 원래 그래서요. 네.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고 네. 그게 너 사진 20장을 가지고 얘가 네. 인식을 해서 네. 30명을 만들어줘. 가상의 유빈이 30명이 생겼습니다. 그러니까 다 다른 헤메 다 다른 있는. 다른 아, 30명이 생겼어요. 네. 그래서 네. 여러분 함께 이상형 월드컵을 할 거예요. 최고의 유빈 AI는 누굴까? 재밌겠다. 재밌겠죠? 우와 짱이다. 재밌겠다. 유빈 AI 최고의 유빈 AI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. 안타깝지만 AI가 유빈을 못 이깁니다. 30명이 있고 유빈이가 2명 있습니다. 네. 자 시작. 신기해. 우와! AI 21호 대 1호예요. 대박. 저는 골랐어요, 이거. 어, 21호 대 1호예요. 근데 되게 무쌍같이 나왔다, 이름이. 그쵸. 나 안 갔다. 유빈이 같지 않네. 그쵸. 제가 성형하면 저럴까요? 약간 이 왼쪽 분은 조금 그렇겠는데, 오른쪽은 진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그니까. 오른쪽은 약간 김양기님 느낌 난다. 아, 무쌍같이 나오네. 유빈님이 더 예쁜데. 21호 분이 좀 앞서고 있네요. 유빈이 지금 결정할 수 있을까? 저 무조건 21호. 21호. 21호 올라갑니다. 네. 자, 다음은? 어? 다음은 이제 23호 대 10호예요. 아, 저는 무조건 골랐어요. 아, 그래요? 10호. 10호요? 네. 어? 왜 이 단발 나쁘지 않은데? 너무 저 안 같, 아, 둘 다 저 안 같긴 한데. 어. 아, 너랑 닮은 사람 뽑는 거야? 어, 그것도 포함 아니에요. 아, 그거 그럴 수 있긴 하다. 제 취향도 10호. 내가 10호야? 어, 10호분. 27호 대 12호예요. 27호 대? 제가 맞아요? 예쁘다. 27호요. 압도적인 27호분이? 어, 나랑 다 생각이 똑같아. 오, 그 정도야? 네. 27호요. 오, 이거 살짝 아~ 있는 것 같은데? 30호님과 22호예요. 재밌다. 아, 이거 조금 어렵다. 30호 대 22호. 내가 왼쪽 보면 되게 부리부리하게 생겼어. 오른쪽 보면 되게 좀 차분한 아, 22호 카즈아 닮았다. 오, 진짜 약간 카즈아 느낌이 있네. 저 생각보다 되게 막상막한데? 30호요. 약간 다건이 느낌도 있다고. 다건이를 더 닮았네요. 그러네. 다건이를 닮았네. 그렇지, 너 22호? 네. 너 약간 이런 취향을, 저 이런 취향이구나. 그런가 봐요. 너랑 좀 안 닮은 타입을 하네. 아, 이거는. 응, 나다. 28호 대 유빈입니다. 그래서, 유빈. 28호 대 유빈인데, 유빈이 조금 더 예쁘긴 하지만, 네, 28호가 올라갑니다. 부전승이에요. 네. 자, 13호 대 8호예요. 13호 대 8호. 사실 AI보다 너가 이쁘다는 건 좀 그렇긴 해. AI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. 스노우님들, 열심히 하세요. 우와, 필요해. 단발 좀 매력있네. 좀 약간 좀 귀여운 상이야. 그러게요. 약간 좀 사랑스러운 느낌. 어, 오른쪽은 예쁘다. 근데 약간 유빈이를 좋아하는 분들의 상이 약간 이런 느낌을 좋아하긴 한 것 같아. 근데 저도 8호. 너도 8호? 아, 8호분 올라가요. 이제 14분 나왔네요. 18호 대 29호예요. 우와, 이거 어렵다. 어린 유빈 30. 너 좀 어려운데? 29호 완전 유빈 닮았다. 근데 오른쪽은 약간 너가 헤어스타일 저렇게 하면 너 그런 것 같기는 느낌 해요. 것 같기는 해. 지금 머리가 다르니까 그런 거고 저런 헤어스타일 하면 저런 느낌 날 것 같긴 해. 뭔가? 근데 왼쪽도 저 같지 않아요? 왼쪽도 유빈이가 저런 머리를 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네. 이거 둘이는 약간 이거 좀 비슷하긴 하다. 머리 왼쪽이 제 취향이긴 한데 아 근데 오른쪽도 근데 약간 생각보다 29 압도적인데? 70%가 넘는데? 진짜? 응. 아 근데 저 확실히 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. 내가 맞춰볼까? 너는 29를 할 것 같아. 아 아니에요. 어 진짜? 저 약간 기형상을 안 좋아하나 봐요. 아 18호 분이야? 네. 오 그렇다고 하면 18호, 오, 유빈이 18호를 선택했어요. 18호가 올라가요. 17호 대 16호. 오, 전 무조건. 정했어요? 네. 앞머리를 안 잡아나?
아닌데 앞머리 좋아하는데. 이거는 근데 둘 다 너 느낌은 많이 없긴 하다. 그냥 약간 머리 스타일과 분위기를 보는 것. 그 약간 왼쪽 분은 약간 틱톡에서 많이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얼굴. 오른쪽은 약간 알바생 같은 그런 느낌. 어디 가서 술집 가면은 되게 되게 예쁜 알바생 오셔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. 머리 묶고 딱 뭐 주문 받아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. 근데 17호분이 압도적이네요. 85%야? 저는 17호. 17호. 느낌이 진짜 다르다. 이거 무조건 4호죠. 4호 좀 저 같은데요? 지금 이게 좀 닮았는데? 약간 진짜 다 무쌍으로 저를 인식하나봐요. 4호 완전 유비. 4호는 진짜 저렇게 너가 사진 찍다 보면 한 컷 주문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든다. 4호 우승 후보다. 4호 진짜 예쁘시다. 예쁘시다. 4호 좀 예쁘다. 4호 좀 예쁘다. 생명체. 이분도 생명체니까요. 그럼 4호로 가겠습니까? 네. 4호로 가자. 재밌다. 오, 25호 대 15호. 아, 오, 무조건. 이거. 어? 무조건. 나. 약간 이거 청순미가 좀 해주는 건가? 약간 이거는 근데 약간 외모 형태도 있지만 약간 색감이라 해야 되나? 좀 약간 뽀얀. 맞아요. 맞네요. 그런 게 조금. 15호는 진짜 나 안 같아. 유빈 같진 않은데 예쁘긴 하다. 유빈님이 더 예쁜데 그거는 이제 디폴트니까. 디폴트니까. 하루 필름 스트. 너 약간 앞머리 별로 안 좋아하네 확실히. 그런가 봐요. 앞머리는 다 떨어지네. 15호가 압도적이에요. 89%. 예쁘다. 자 15호를 골라고 24호 대 9호. 미안한데 전 골랐어요. 저는 약간 유빈이가 24호를 골랐을 것 같아. 반대. 아 진짜? 아 9호야? 나 왜 이렇게 못 맞추지? 9호라고? 공연 템플릿의 소프라노 느낌. 와 인정. 와. 맞아. 있을 것 같아. 노래 잘할 것 같아. 노래 참 잘할 상이야. 24가 더 저 같대요. 24호 고백 마렵게 하는 사실. 고백하시면 안 돼요.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. 아, 24 할게요. 24? 오, 이건 따로, 이게 약간 막상 막하였다. 응. 아쉽다. 염색 팡팡한 AI. 20호 대 7호. 20호 헐. 대. 20... 이것 좀 못 고르겠다. 제가 없는데요. 이 둘은 진짜 유빈이가 잘 없는 것 같다. 어떻게 이 얼굴이. 근데 나는 만약에 너랑 닮은 거를 떼놓고 본다면 나는 20호. 저도 절 닮은 건 그나마 제 20호인데 7호도 예쁘네요. 두 분 다 예쁘시죠? 이 AI 두 분 다 인플루언서 같은 느낌. 약간 하치 이런 거 나오지 않아? 이런 분 오른쪽 분 나오지 않아? 약간 연애 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약간 당도랑 캐릭터 잡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? 저는 20호. 20호. 20호가 조금 더 귀여운 생각나네. 생각이 갔네요 여러분들이랑. 아 또 유빈이랑 6호분과 유빈이가 붙었는데 이건 6호분이 예쁘신데? 꽤 닮은 유빈이보다 유빈이보다 한번 토피 붙여볼까 사람들이 생각이 또 모르는 거니까 6호 대 유빈이요. 여러분 솔직하게 해줘. 솔직하게 너 우쭈쭈 해주면 안 됩니다. 우쭈쭈 없어요. 솔직하게. 솔직하게 단발. 일단 6호 있어. 와 진짜 솔직하게 한다. 와 이분들 진짜 솔직하게 한다. 와 야 근데 솔직히 이 상황에서 25%면 진짜 선망한 거야 사실. 6호 좀 예쁘시긴 한데. 응. 단발. 유빈이가 단발 한번 갈까? 머리 스타일에서 밀린 것도 있어. 단발 괜찮네요. 6호 박보영 같다. 이거 노력하자. 우쭈쭈가 많이 포함된 거라 가지고 아 이번 판 졌다고 봐야겠어. 6호니 우승 후보인데 이 정도면 유빈이한테 아플 정도면은. 오. 19호 대 14호. 어렵다. 약간 어느 정도 주연이 약간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오 맞네요. 아 못 고르겠는데. 다른 느낌. 19호. 19호? 네. 19호예요. 2호 대 3호. 이분 되게 약간 너무 보정을 많이 한 느낌이 많아요. 맞아요. 화장도 진해요. 3번은 약간 그 슬기로 의사생활에 네. 인턴 여자 배우분. 아, 그럼 뭐지? 아, 조이현. 아. 많이 말고요. 아, 윤복이. 아, 윤복이 그치.
26:11. 제가 형용도 없어요. 약간 서운해하는 것 같은데요? 약간 서운해하신 것 같은데요? 저는 11호. 저게 이제 다 나왔습니다. 모든 출전자가 나왔어요. 저 약간 픽 몇 명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저를 빼놓은. 여러분 26 앞선 안 돼, 11호. 유빈 어디 갔어? 이제 8강, 16강입니다 이제. 아! 오! 이거 센데요? 좋은데? 센데요? 6코드 10코 센데? 둘 다 좋은데 하필 이 둘이 같이 나왔네. 단발 대 단발. 이건 10호예요? 아 근데 약간 6코는 유빈이한테도 거의 막상막하였던 분이시거든? 나도 10호. 어 10호? 네. 오, 그럴 수 있죠. 약간 왼쪽 분은 너무 보라색이야. 오 맞네요. 너무 보라색이야. 28호 대 24호. 아, 소프라노 대 28호. 28호? 28호? 소프라노 대 첼리스트. 첼리스트. 연극 배우 대 소프라노. 아 나는 오. 15. 오 확실히네. 너 약간 이거 약간 피부톤. 맞아. 약간 사진톤 약간 그 감성. 약간 그 약간 청아에 너가 평소에 사진 약간 이런 느낌을 좋아하니까. 맞아 이거 약간 스타일 고르기. 15는 되게 예쁘시긴 하다. 11호 대 8호. 우와 막상막하야. 어려워. 내 취향 고르면 되나? 아. 진짜 어렵다. 8호. 8호? 네. 오. 너 의견 반영한 거야? 아니요 이걸 봤어요. 아. 8호. 오 비슷한 사진이 붙었네. 아. 4호 대 18호. 이거 둘 다 좋은데. 둘 다 유빈 느낌이 있어 이거는. 그니까요. 자연스러운 건 아. 51%예요. 와 역시 이 사람 이분들이 투표하는 거는 거짓이 없어. 그냥 저 머리 묶었을 때랑 저 머리 풀었을 때. 아 같은 사람 같기도 하다. 아 그러네. 저는 약간 네. 개인적으로 왼쪽보다는 오른쪽 분이. 저도 그걸로 하겠습니다. 아 18%. 재밌다. 뭐 꽤나 흥미로워 하는데? 21호 대 3호예요. 아, 이거는 뭔가 21호가 좀 부자였어. 막 그러네. 어, 막 이래서 눈이 너무 좀 네. 그래서 3호. 3호 씌웠습니다. 아, 27호 대 10호. 아 이건 이것도 약간 요 톤을 좋아해. 같은 요 피부 톤을 좋아해. 알았어. 하얀 걸 좋아하는구나. 일단 생기지가 뽀얀 거 일단 좋아해. 뽀얀 거 중요해. 아 27호 올라가요. 16강 마지막. 아! 둘 다 예쁜데. 22호 대 20호. 약간 오른쪽 너무 인스타 재질이고. 아. 왼쪽 조금 배우 같아서. 왼쪽? 22호. 왼쪽 22호. 아 둘 다 예쁜데. 자 8강이다 8강. 10호 대 3호. 오 빠른데? 15 대 28호. 아 무조건 피부톤이야. 15 18호 대 22호. 오 18호 할 것 같아요. 이거 돌려주세요. 아 투표? 오, 투표 찬스를 쓰는 거야? 네. 18호 대 18호 할 것 같다고요? 오 반 나오고 있어. 22호는 그냥 유빈 같은 약간 유빈에서 카즈야님 쪽으로 한 세 걸음 세 스푼은 그런 느낌? 22호가 좀 더 맞네 두 코는? 아 28호 내 스타일인데. 근데 약간 네. 요즘에 먹히는 외모는 22호가 좀 가까운 것 같아. 그럼 22호. 너가 내 응? 그럼 22호. 22호. 뭔가 청순함이 좀 묻어있다 해야 되나? 8호 대 20호. 아 완전 피부톤 사기죠? 4강입니다. 어 이거 어렵다. 세길 대결. 세길 대결. 22호 대 15호. 아 이거 진짜 어렵다. 앞으로 유빈이 사진 찍을 때 진짜 피부톤 신경 써야겠다. 아 뭔가 평소 제 스타일인 거 22호인데 15호가 너무 예쁘네. 아 의견 많이 달리는데? 이건 진짜 22호다. 15F 조금 더 유빈 얼굴이.
오 진짜? 나 22호가 더 제 얼굴에 가까운 것 같은데. 어 나도. 그렇죠. 가까운 걸로만 따지잖아. 15호는 예쁘시긴 한데 유빈이 느낌은 좀. 근데 15호가 더 맞네. 투표는. 15. 아 22호 못 잃어. 만약에 너 인스타 프로필을 둘 중에 하나로 바꿔요. 너 인스타 프로필을 하루 동안 둘 중에 하나 바꿔야 돼. 아 근데 저 셔츠가 예쁘네요. 아 약간 저... 프로에서 듯한 자연스러운 네. 그런 느낌. 아 근데 15가 섹시 유빈, 22가 청순 유빈. 제 추구미는 왼쪽인데 어. 예쁜 건 15, 오 15, 오 15 선택 갔네요. 15 갑니다. 15 4강 두 번째 27호 대 10호. 요거는 사실 10호 깔끔하게. 자 결승 대마의 결승 10호 대 15호. 뭐 이렇게 결승이 올 줄 사실 몰랐는데. 와 그러게요. 둘 다 제가 10호 조율이 느낌 약간 있나? 10호 약간 김민유다. 알지만 고등학교 때 단발이 있었다는 게 뭔 느낌인지 알 것 같다. 이런 느낌 아닐 것 같은데. 15 15? 15? 와 결국 피부톤이 끝까지 가네. 축하드립니다. 우리 AI 15호님 우승하셨습니다. 유빈이가 픽한 최종 우승 15호. 이상형이에요. 아 저런 느낌. 아 실제 유빈이 이렇습니다. 우승은 이렇고요. 근데 사실 유빈이가 더 예쁘긴 해. 실제 유빈이가 더 예뻐요. 그분은 이제 AI 분이시고 여기 15가 더 닮았다는. 아 어쨌든 15분이 우승이에요. 와 축하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15호님 AI 15호님 재밌다.